천주교 정예 구현 사제단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힘이 안 나냐? 한국 주교니 그 윗선이 기득권이라서 그래. 천주교 안에도 기득권들이 윤석열 파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힘겹게 신부님들이 해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마구잡이로 대하잖아. 왜냐? 우리는 그 윗선을 딱 잡고 있다. 니네들이 그래봤자 이러고서는 정부가 마구잡이로 함부로 대하는 거지. 모든 종교 집단이 건재한 이유가 뭔데? 기득권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뇌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세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선을 넘어가지를 못할 때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지 않고는 미쳐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사람이다라는 세뇌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이비 종교 어떤 이상한 독재자를 지지하는 미추광이 광신도들 있지. 광적으로 누군가를 영웅시해가지고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가 해가지고는 내 삶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타협을 해. 합리화시켜. 그걸 세뇌당했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거꾸로 더 심해지면서 영웅이 되는 거야. 자기가 거부했던 그 세력에 오히려 더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그쪽 사람들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앞잡이가 되는 거야, 거꾸로. 옛날에 일제앞잡이도 자기가 일본을 마구 반대했다가 어느 순간에 살려고 등을 싹 돌리고 나니까 자기 동료들이 어떤 데 어떻게 무슨 짓을 하면서 숨어 있을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힘을 합쳤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래봤자 어차피 없어진 나라를 위해서 니네들이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나라는 나라고 사람 생명은 생명이다. 나라가 바뀐 것과 우리 일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느냐. 나라는 나라님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자. 이러고서는 세뇌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나라가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정당화시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너 없으면 세상이 왜 필요한데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변질자들이 더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돼가는 거야. 그들이 더 무섭대니까 앞잡이들이 훨씬 무서워지는 거야. 변질자가 앞잡이가 되는 거는 자기의 존재가 저쪽에서 먹혀들어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변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충성을 바쳐서 나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붙었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더 악랄해지는 거고. 그래서 수급을 하나라도 더 챙겨가야지 자기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마구 고발하고 찔러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내가 갖다 바친 머릿수에 따라서 지위가 향상이 되니까. 그러고서는 살았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누구를 집어넣는가? 내가 더 많이 집어넣었다. 그런 검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지. 다 똑같아. 산다는 게 결국은 그 형식이 조금 바뀌었지. 옛날에는 이런 세상이 덜 발달했을 때, 그때는 또 그런 수단으로서 했을 것이고, 지금은 인터넷을 가지고 그분들 가짜 뉴스 쏟아 부으면서 이쪽에서 하는 건다 가짜 뉴스라고 오히려 덮어씌우고 그런 사람 윤정권에 지금 막 아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덮어주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한국이 일본한테 먹혀도 괜찮겠느냐 물으면 그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는 것보다 안전하다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오히려 편하게 미국이 그냥 정치 다 해주면 좋겠지. 장인애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이 아슬아슬하니까, 일본하고 미국한테 마구 기대잖아. 쪽에다 기대는 거, 연합군을, 동맹국을 찾는다는 말은 이제 썩을 대로 썩어서
힘이 너무너무 빠져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설 수가 없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럴 때 쳐야 돼. 그럴 때탁 쳐들어가야 되는 거야. 민주당 뭐 하는 건지 몰라.